자, 공군에이스의 첫 번째 선수는 바로 차명원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차명원 선수는 스타 2에서 테라를 플레이하지만 스타 1으로 출격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자신의 주종족이었던 주종족인 그 정으로 플레이를 하게 됩니다. 네, 확실히 뭐 기대만큼 성적을 내지는 못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차명원 선수 명예 회복이 너무나도 필요한 시점이고 팀의 주축 저그가 돼야 되는 이런 시점입니다. 네. 네, 원래 이제 6월에 전역을 앞둔 그 김경호 선수가 로스터에서 빠져버렸기 때문에 네, 확실히 차명원 선수의 어깨는 예전보다 더 무거워졌다고 봐야 되거든요. 사실 차명원 선수가 지난 시즌에는 이거보다는 존경했었어야 돼 이기승 집에 아쉬웠거든요. 자, 이번 시즌 새롭게 출발하는 그 타, 첫 라인 선상에 서 있기 때문에 차명원 선수 기대하고요. 상대하는 선수는 바로 유진이 선수입니다. 차명원과 유진이 서로가 얼마나 잘 알고 있겠습니까? 네, 한솥밥도 오래 먹었었고요. 네, 정말 유진이 선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승리에 대한 좀 자신감입니다. 방송 울렁증을 이제는 극복을 해서 경기에 나갈 때 뭔가 좀 졸려 보이긴 하는데 네, 그것이 다 자신감이라고 네, 믿고 싶고 그럼요. 무슨 소리 하는 거죠? 제가 피곤한가 봐요. 오래 아셨어. 네, 일단은 예, 그만큼 유진이 선수가 좀 더 자신감 있게 자신을 믿고 컨트롤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럼요. 자, 지난 시즌에 바로 공군전에 출전했었습니다만 아쉽게 이정현 선수에게 1패한 기록이 있어요. 자, 그것을 공군전 첫 스타트니까 유진이 선수도 기분 좋게 승리로 만들어내면서 출발할 수 있을지 네오 그라운드 제로에서 양 팀의 첫 번째 경기 가겠습니다. 자, 삼성전자칸 그리고 공군에이스의 첫 번째 세트 막 시작이 됐습니다. 네. 자, 먼저 보여지는 빨간색 진영이 공군에이스의 차명환 선수의 진영에 오늘 임기용 주심 그리고 신동아 김창모 부심께서 수고를 해주시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로상으로 배치되어 있네요. 자, 먼저 차명환 선수의 모습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사이좋게 아래쪽으로 내려가고 있고 그러네요. 상대방의 앞마당에 원래 빠른 거리에 이렇게 오버로드를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네, 양 선수 모두 다 정찰 방향은 어긋나서 동등한 환경에서 경기를 치르기도 했습니다. 똑같이 출발해요. 자, 그리고 유준희 선수의 모습 잠깐 보였죠. 왼쪽 11시에 초록색적으로 플레이하는 유준희 선수입니다. 자, 사실 뭐 저희도 그렇고 선수들도 그렇고 오랜 시간 새 시즌 기다렸습니다. 그런 만큼 첫 출발 선수들도 많이 준비를 해가지고 나왔을 텐데 그 첫 경기니까 네. 더더군다나 뭔가 보여주고 싶겠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친정팀과의 대결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차명원 선수도 그렇고 나중에 이정현 선수도 나온다면은 네. 네, 특히나 이제 이정현 선수 같은 경우는 친정팀 킬러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네, 네 번 이제 나와서 3승 1패 아주 호성적을 거두는 이런 그 성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이정현 선수도 스타 1이든 스타 2든 오늘 출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김가을 감독을 참 씁쓸하게 만드는 네. 선수 중에 하나. 네. 삼성전자 선수들은 특히나 자신의 팀에 좀 강해요. 그러게요. 네, 그런데 일단 거기에 손석희 선수가 오늘 거의 제 느낌으로는 거의 확실히 나올 것이기 때문에 쪽으로 나오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이제 손석희 선수까지 문제가 하나 더 늘었습니다. 네. 그렇죠. 아, 유난히 공군에 삼성 출신이 많다 보니까 네, 그렇죠. 예, 더 그래요. 그만큼 이제 선수들에게 조금 더 이제 뭐 여러 가지 것들을 김가을 감독이 또 뭐 신경을 써주고 좀 네. 그런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네. 일단은 이 두 명이 일단은 뭐 12스포 한 명은 앞마당 네, 유준희 선수가 빌드상에서는 과감한 선택이 옳은 선택이 됐습니다. 그러네요. 배짱 부렸습니다. 예, 원샷 뭐 정찰도 지금은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확실히 앞마당을 먹고 그 이후에 운영하기가 조금 더 편해졌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아, 계속된 그 변화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은 김승현 선수가 새로 공군 에이스에 들어왔습니다. 네. 입대를 했기 때문에 그 김경호 선수가 로스터에서 빠진 그 자리를 또 바로 이 신병입니다. 알겠죠? 네, 바로 네. 신병. 네. 네. 신병은 신기한 게 신병의 느낌이 난다라는 신병 게 신기해요. 네. 그렇죠. 예. 정말 다른 표현 안 하고 그냥 정말 써 있어요 자세에. 네, 저녁 씨도 뭐 빵모자 같은 거 쓰잖아요. 빵모자라 그러거든요. 처음 네. 훈련소에서 막 각이 안 잡히는 그런 모자. 딱 그거 쓰고 있으면 누가 봐도 딱 다 똑같습니다. 아, 그리고 그렇습니다. 굉장히 네 불쌍해 보이고 약간은 좀 자 예. 예. 뭐 그리고 이제 김승현 선수 같은 경우는 그 스타 2도 잠깐 했었기 그렇죠. 때문에 갔다 왔잖아요. 또. 네, 원래 있다가 갔다가 다시 온 이런 그 전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스타 2로 변환하는 이런 시점에서는 또 최적화된 선수 중에 한 명이 아닐까라는 네. 개인적인 기대감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공군에이스에서 더 기대를 하고 있는 바고요. 네, 자, 저블링 먼저 나왔죠. 아직은 자신이 불리한 빌드인 건 모르는데 오버로드가 만난 시간을 볼 땐 같은 빌드거나 앞마당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네 일단은 그러면 상대방의 앞마당을 보는 순간 지금쯤에 안 만났으면 숨겨놨거나 저글링을 앞마당인데 앞마당이 있으면 좀 불리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렇죠. 예. 자, 그러니까 가로로 뛰어요 유진이. 네, 일단은 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어쨌든 찔러봐야 상대방이 그 대응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앞마당 눈으로 확인을 해서 이거 조금 더 공격적으로 예. 예,
해야겠구나라는 생각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저글링이 조금 더 빨리 남았습니다만 그만큼 또 대응을 할 만큼 유진이가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요. 네. 차명환. 그리고 이제 해처리가 두 개가 또 먼저 펴졌고 라바를 돌릴 수 있는 여유가 더 많기 때문에 함부로 또 찌르지도 못하고 일단 눈치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차명환 선수가 먼저. 네. 보통 이렇게 되면 이제 성큰을 앞마당에 드론 보충해준 다음에 레어 가서 스파이어 가는 도중에 하나 딱 지어주는 그 타이밍이 참 중요한데 막을 것이냐 아니면 저글링을 계속 찍을 것이냐. 네. 이런 확실한 선택이 필요한 지금 네, 차명환 선수가 저글링 두 개 따로 빼는 건 좋아요. 예, 이건 네. 유진 선수가 굉장히 머리 썼어요. 저글링 더 안 찍었습니다 지금. 드론 예. 내려오고 있어요. 자, 근데 이 두 기가 안쪽으로 들어가면 요것도 굉장히 신경 쓰이죠. 들어갔습니다. 저글링 빼는 것까지 유도를 시킵니다. 드론을 못 잡아도 이거 손해보는 건 크게 아닌데 그렇죠. 네, 이동을 시키고 있으니까 네. 한 개라도 잡으면 대박이죠. 그렇죠. 잡았어요. 게다가 이제 뭐 가스 캐는 드론까지 이렇게 커트를 해줘가면서 귀찮게 만들고 자신의 저글링들은 또 전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만나 이것도 유준이가 괜찮은데요. 유준이 차명환 뒤쪽으로 빼는 차명환 빨간색 저글링 뒤쪽에 빠져있던 저글링이 정면에서 맞붙었으면 분명히 그 밀리 이런 식으로 이제 손해볼 병력이 아니었을 텐데 설마 자 차명환 들어와서 다행이었습니다만 근데 네. 문제는 이 저글링 두 기로 손해를 차명환 선수가 많이 봤어요. 네, 드론 수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지금 일단 공격을 한번 가서 저글링으로 피해를 주지 못하면 이길 수 없다라는 예, 중압감을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게 지금 차명환 선수가 가진 큰 문제입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예, 테크도 지금 차이가 나고 상대도 이제 저글링 숫자 맞춰가면서 맞춰서 이제 뽑아가면서 상대방의 저글링 위험만 사라지면 테크가 어쨌든 자신이 더 빠르다라는 것을 저글링 정찰이나 공격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뮤탈리스크가 뜨는 타이밍에 언제든 내가 찌를 수 있다라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네. 뭔가 차명환 선수는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네, 마지막 그래서 카드 꺼내 들었습니다. 저글링 두 기 정도 숨겨놨을까봐 예, 전방에 정찰을 맞췄고 예, 그래서 찾았죠. 정면에 모아서 힘을 주려고 하는데 저글링 두기가 또 나는 겁니다. 진짜 저글링 한 쌍씩 사이도 좋게 계속 이게 실제적인 물리적인 피해보다도 정신적으로 차명환을 흔들고 있어요. 네,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신경 쓰게끔 그리고 드론을 컨트롤하게끔 드론 네, 잡았고요. 유준희 선수가 이번 공격만 막아대면 180도 달라졌는데요. 유준희 네. 선수가 지난 시즌에 나와서 딱 1전에서 1패밖에 없었던 선수인데 지금 분위기가 전혀 그렇지 않아요. 네, 이 싸움 일단 차명환도 여기서 마지막 희망입니다. 여기서 좀 재미를 받아야 돼요. 자, 그런데 네. 저글링이 많이 남지 못합니다. 그 저글링 두 기가 또 이전에 난입했던 것 때문에 뭐 드론도 잡혔고 드론도 움직였고 뭐 이런 것 때문에 미네랄 수급도 그렇게 원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확실히 지금은 저글링 양에서도 이기지 못한 상황이고 테크도 빨라서 뮤탈스도 더 먼저 떴습니다. 네. 인구수도 17-26. 서서히 모든 것이 벌어집니다. 네. 자, 그래도 이런 걸로 차명환 선수가 뭔가 좀 숨통을 트이는 뭔가 작전이 필요합니다. 예, 그렇긴 한데 또 센터 쪽에서 오버로드가 잡히고 있고요, 센터에서. 쉽지 않네요. 네, 오늘 드론의 움직임도 기민한데, 와, 이거 어떤 교육을 받고 왔는지 일단은 나오는 걸로 맞고 자신은 저글링을 뛰게 되면 차명환 선수는 잘 못 맞고, 예, 자신은 막아내면서 경기 끝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자 저글링 안쪽으로 들어가죠. 뮤탈리스크가 따라서 갑니다만, 그래도 저글링 스파이어만 집중적으로! 네, 저글링이 너무나도 안전하게 깼죠. 그러면서 뮤탈로 자신의 드론을 한 개도 잃지 않으면서 막을 수 있는 그런 그림도 제대로 만들었고요. 네. 수비면 수비, 공격이면 공격. 아, 유진이 선수 마음대로 하고 있어요, 지금은. 네, 본진 안쪽에서 계속 뮤탈스 모으면서 상대방의 스커지 테러만 컨트롤로 막아내고 뭐 그냥 기다려도 되는 이런 그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상대는 스파이어가 깨졌는데 공격도 못 가고 네? 들어오지도 못하고 경기 감각이 좀 자신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상대적으로 말이죠. 일단은 뭐 저글링을 언제나 항상 몇 기씩 빼내면서 상대방의 신경을 분산시키는 플레이를 항상 좀 당해오는 모습이 최근 들어서 많이 나왔었는데 그렇죠. 오늘은 그 반대로 하네요. 예, 왜냐하면 진짜 유준희 선수가 방송 경기에서 실력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서 늘 그게 꼬리표처럼 다 따라다녔었거든요. 네. 근데 진짜 그런 선수 아닌 것 같아요, 오늘은. 예, 굉장히 유연하고 좀 능수능란하게 대처를 하고 찔릴 때 찔러야 되고 그다음에 기다릴 땐 기다려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잘 파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본진은 지키지만 상대방의 본진의 뮤탈 그리고 정면작 저글링 가서 네. 여기서 모두 쓰고 상대방의 일꾼을 남기지 않아야 됩니다. 본진 스포 믿고요. 그럼요. 예. 자, 뮤탈리스트 하나 잡았습니다만 이게 대세의 그 지점이 없을 것 같거든요. 예. 그냥 힘으로 찍어 누르네요. 네, 완전히 지금은 그 빅지털이 그냥 만 엘리전으로 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고 말았는데 그렇다면은 네. 지금 생산된 병력이 얼마나 많으냐 이런 걸 가지고 또 판가름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자, 그래도 자 차명환도 끝까지 집요하게 물고 늘어져요. 네. 네, 일단 나오는 스컬즈로 수비가 될 수 있는 유진희 선수와
본진이 괴멸될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 이거 참여가 많이 어렵습니다. 드론도 거의 없어요. 그러네요. 원 드론 남았습니다. 드론 하나 남았고 여기는 아, 남아도 한 3개 이상 남는 가운데 병력을 나머지 예, 이렇게 스쿼드 찍어가면서 뮤타스가 따라가면은 그냥 끝나는 거거든요. 아 얘네들 더 못 가요. 더 못 가요. 네. 처벌인 정리 끝났고요. 네. 그리고 남은 일꾼 한 기. 네. 네. 정말 그 한 몇 번인가요? 한 15번 왔다 갔다 해야 밑에 하나 나와요. 힘듭니다. 제 혼자 감당할 수 있는 지금 상황이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는 이제 그 드론이 일하고 있는 뭐 드론이 한 5개 정도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 확실히 조금 더 부유한 상태에서 굉장히 부유하죠. 이쪽은 그렇죠. 네. 예, 이쪽은 수업 대부자. 예. 자 이러면 뮤탈리스크도 공중에서 도망갈 수밖에 없고 유준희 선수에게는 특히나 자신감을 말씀하셨는데 시작 첫 출발이 야, 이런 식이라. 이거 보여주기. 오드롤러치. 네. 네. 와우. 세상에 상대방이 같은 팀끼리 할 때 삼성전자 카네기의 전통 같은 게 있습니다. 네. 같은 팀원들 친정 선수와 할 때 더 잔인하게. 예예. 네. 예. 와우. 네. 야 이거 뭐 본진 앞에 드론 하나도 네. 없고 상대방 예, 본진 가서 뭐 네. 스포 짓기 뭐 이런 거. 아 이 세레모니로 첫 경기니까 시즌 첫 개막이니까. 지지. 네 지지. 야 첫 경기. 유준희 선수가 정말 일을 박박 살고 그리고 이번 시즌 참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유준희를 보완도 정리 예. 기본 유준희를 생각하면 이번 시즌 절대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뭐 경기에 안에서의 집중력이라든가 경기의 감각 이런 것들이 유준희 선수가 확실히 더 나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주 잔잔한 가운데 상대방에게 그 오드론 러시까지 마지막에 보여주면서 확실히 유준희 선수가 경기를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 강이 사실 지난 시즌에 프로토스 때문에 정규 시즌 2위 했지만 특히 저그가 너무 아쉬웠잖아요. 유준희 선수가 이런 식으로 해준다면 이번 시즌 삼성전자 정말 어깨가 가벼워지죠. 네, 저그라인이 보강이 되긴 했지만 팀이 우승시킬 만한 전력이 되기에는 조금 더 발전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유준희 선수의 이러한 경기를 보여줬다면 엔트리를 짤 때 수월하게 자신있게 저그를 내보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